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320D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6년식으로 약 7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무사고의 왼쪽 프론트 펜더 쪽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73mm로 약 85에서 90% 정도의 거의 신품에 가까운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실 텐데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말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실 텐데요. 이제 머플러 상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직접 육안으로 봤을 때 열에 의한 변색만 미세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손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양쪽 모두 마감 처리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 엔진 쪽과 미션 쪽 미세 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미션 쪽 보시면 미세 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에 엔진 쪽 보시면 따로 또 마감 처리 깔끔하게 되어 있고 미세 누유 흔적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앞바퀴 쪽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부식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이쪽도 볼 조인트 아주 깔끗하고요. 주변부 장치들 깔끔하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앞바퀴도 많이 남아있네요. 6.81로 뒷바퀴와 동일한 85에서 9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320D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미세 누유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쪽 타이어 모두 최근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약 85에서 90% 정도의 거의 신품에 가까운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하시기에 안성 맞춤인 상태로 이 BMW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엔진이 실시간으로 구동 중입니다. 바로 실시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미션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 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아주 깨끗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 오일 교체를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하단부로 내려가서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는데요. 냉각수 현재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이 BMW 차량은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하셔서 주행하시면 되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7만 4천 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320B 차량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더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스포츠와 에코프로로 두 가지 주행 모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로 쭉 올라오시면 버튼 시동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 HUD 시스템도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루프 동작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지고요. 버벅임 없이 여닫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 다음은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아주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말끔한 상태로 또 이렇게 블루톤과 그레이톤 투톤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도 동일하게 블루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아주 매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핸들 쪽도 조명을 들고 비춰봤을 때 사용감 그리 많지 않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의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부 상태 아주 매끄러운 상태 보여지고요. 이 차량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니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니 쪽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원한 화이트 컬러가 돋보이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반짝반짝 윤광 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현재 보시면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확인되고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휠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요.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휠캡 부분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느껴지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현재 보시면 사용감 전혀 없이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화이트 컬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역시나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쭉 해서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도 역시나 아주 A급의 신품에 가까운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320D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내외관 모두 아주 A급의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관 상태가 훨씬 더 매끄러운 상태로 앉아보셨을 때 훨씬 더 쾌적함 즐겨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